우리 모두의 공통 관심사죠. 우리 모두의 최종 목표입니다. 노후 대비 주식 투자.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강세장이 아니라 약세장입니다. 2021년도에 그런 강세장이 아니라 22년도 작년도와 같은 약세장입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만약에 경기가 현재 강세장이라면 이미 때를 놓친 셈이에요. 그래서 나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때를 기다린다면 강세장이 오기를 기다린다는 사고방식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강세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세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약세장에서 많은 주식을 싸게 사 모은 사람들이 강세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약세장에서 사지 않고 강세장이 오면 살려고 강세장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주가가 하락한 종목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이미 폭등을 해서 각종 뉴스에 흘러나오고 SNS상에 여기저기 너도 나도 말들이 나오는 종목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뉴스에 나오질 않거든요. 주가가 폭등을 했으니까 몇 배로 올랐으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에 관심을 둡니다. 이미 고평가된 종목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종목에 뒤늦게 따라가니까 항상 꼭지에서 고평가된 주식을 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식은 한없이 올라갑니까? 절대 그런 종목은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급등, 폭등을 하게 되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정말 아주 중요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그만큼 고평가 됐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오게 됩니다. 주가는 수급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비례해서 오르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뒷북을 쳐서 주식 투자로 돈을 벌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매출과 이익의 이 점진적인 우상향, 이상 없이 계속 성장 중인 기업들, 이런 펀더멘탈에는 이상이 없는데 경제적인 이유를 비롯해서 이 국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유로 일시적인 하락을 한 것이라면 그런 저평가된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쌀 때 사두는 전략이야말로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론은 주식 투자는 강세장이 아닌 약세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해야 하고 이미 오를 대로 올라서 각종 뉴스에 뜰 때는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고 좋은 주식이 일시적으로 하락을 해서 저평가가 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매수해두고 기다리는 방법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에요. 투자. 투자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 위험. 투자는 리스크,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투자라는 것이 현재 우리는 그 투자 중에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리스크, 위험 생각 안 하고 시작했습니까? 큰 오판이죠. 투자는 리스크, 위험을 안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스릴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위험을 안고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특히 재정적으로 미래를 계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즉 주가의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험도 무릅쓰지 않겠다면 오히려 모든 위험을 다 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 자체가 리스크예요.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재산을 불릴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 뭐 있습니까? 돈을 은행에 놓습니다. 은행 이자는 물가상승, 인플레이션만 따라갈 뿐이에요. 재산을 불리는 게 아닙니다.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곳곳에 리스크,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종 돌발사고, 교통사고, 갑자기 생긴 이 알게 된 질병들, 각종 무슨 사기들, 이런 등등. 그래서 리스크는 우리 삶의 일부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 당연히 돈보다 건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누구에게나 1순위는 건강이에요. 이것은 불변이죠. 아무리 돈이 넘쳐나고 세계 1등 부자, 우리나라 1등 부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쌓아두고 있는 사람도 죽을 때 당연히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죠. 돈을 쓸 수 있는 이 세상과 끝이 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 대부분 일반적으로 보면 돈이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일 뿐이에요.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돈의 위력, 돈의 힘, 돈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돈 없이 이 세상을 살아본 경험, 그러니까 가난 느껴본 사람, 이걸 모르는 사람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돈의 위력, 돈의 힘, 돈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세상살이, 경험들 많이 하셨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삶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의 중요성을 인정을 하고 재산을 불리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필요로 하는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각자의 직장으로 일터로 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근로소득이 끊긴 후 노후생활 20년, 30년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 나갈 것입니까? 만약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면 정말 그것이야말로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이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겪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 먹어갈수록 육체적 힘이 떨어집니다. 그럴수록 점점 안락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배우지 못했던 이 재테크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이 쏟아지고 있는 세계의 경제 기사들, 뉴스들, 또 미국의 이 주식의 매일매일 오르내림, 여러가지 이 관심사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